하겠습니다. WCG 2010 오프라인 예선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네, 와일드카드전이죠. 옆자리 돋네요. 옆자리. 와, 진영석의 양이 김시영 선수 4시고요. 5시 빨간색 휴먼 리프라이즈 이종석 선수. 옆자리다. 야, 이거 네. 진짜 리플 중계해도 충분히 시간이 되겠네요. 될 것 같아요. 밀리샷 좀 달리고 에이. 에이, 하면은 충분히 다음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계속해서 또 위습들 뽑아주고 있고 뭐 앞마다 앞쪽 지역에다가 그 워 지으면서 워사냥 모드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워 위치가 동선 자체를 최대한 줄여주겠다. 다음 위쪽 사냥까지 줄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워의 위치가 저쪽이라는 건 참 안 좋죠. 지금 나이트엘프 입장에선 참까지는 사실 아닌데 저쪽이라면은 상대방이 달려올 때 어떤 뺨이라도 한 대 더 때려줄 수 있는 그런 동선이 아니라는 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자, 일단 아크메이즈 찍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관없어 그거는. 어차피 네. 상관없기 때문에. 네. 네. 자, 일단 아크메이즈 옆자리인 거 확인하고 나서 바로 뛰나. 확인. 설마 이거 살짝 보고 빠졌거든요 지금? 모르게 해야겠다. 그게 옆자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못 봤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워사냥을 해야 되는데 아~ 저기에 원래 워가 없으니까. 네네네. 아, 얘 여기 아니네. 근데 위습으로 일단 봤죠. 아니 근데 위습은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상. 워사냥 취소를 못 시킨다는 거죠. 아, 몰랐어요. 리프 선수 완전. 네. 아, 워 위치만 보고.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워사냥 들어갔고요. 아, 이게 진짜 어떤 그 이종석 선수 워가 먹었나요? 에이, 역시 주저버. 주저버 좋네요. 네, 아 지금 운영진 쪽에서 얘기를 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일단은 그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네. 이건 쭉 보고 리플레이 중계를 나중에 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느라 잠깐 일단 지금 저걸로 좀 보죠. 데몬 네, 데몬 헌터 경험치 못 먹었어요. 못 먹었네요. 네, 네. 원래 108이죠 그렇죠. 다 먹으면. 지금 아크메이진 정확히 108 네. 먹었고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애매해지는데요. 이게 원래는 그 고양이 선수 옆자리인 거 확인했으면 초반 푸시도 생각해 볼 텐데. 아, 뽑네요. A급 뽑이기. 야! 야! 너무 많이 뽑아서 지금 절반 깎았죠. 그렇죠. 보통은 한 3분의 1 깎일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절반이 깎였어요. 문엘도 다 말랐고요. 본진 아, 하나 있네요. 네, 어쨌든. 어쨌든. 네, 어쨌든. 일단 네. 자기가 잘못하면 일단 어디 넘어가는 거니까요. 자, 리프 선수 역시 30 맞춰놨고. 아, 이게. 자, 일단 사냥하는 걸 좀 보죠. 네. 네. 이종석 선수, 아크메이즈 일단 2레벨을 찍어야 됩니다. MC 조심해야 돼요. 데모, 아, 움직임 좋아요. 네. 자, 아이템 먹는 순간. 아, 어태클럽 플러스. 다른 네. 거 신경 썼나요? 혹시 홀업이라도 찍었나요? 본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쪽 두 네. 선수, 홀업. 일단 양희 선수는 트리오브 에이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인구수가 33이고요. 네네. 이제 홀업 찍었나요? 아, 아 이제 홀업 찍었네요. 네, 그러니까 일꾼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풋맨 숫자도? 네, 풋맨 숫자도 많고 굉장히 많고요. 오, 일꾼 왜 이렇게 많나요?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이거는 중반 타이밍 때 타워 한번 뛰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10마리가 넘네요, 일꾼이. 10기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마리자를 좋습니다. 안쓰고 이야. 누르라면 빨리 누르라면 빨리 오른쪽 뚫려봤자 소용 없어.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소용 있는데요. 아니 근데 소용 있어도 네. 이게 지금 본진 들어가서 문해를 먹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푸시를 들어갔을 때 문해를 별로 없어서 좀 그 막기가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해를 다 마시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일 그 뭡니까 지금 다 마셨죠. 거의 네. 다 마셨죠. 그러니까 품맨 한 개 정도는 내줘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건데 저렇게 그렇죠. 문해를 많이 마시니까 훨씬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종석 선수가 아직까진 푸시를 갈 생각이 없고 아크메이즈 3레벨 찍을 생각일까요? 아직까지는 예, 사냥 모드입니다. 아, 왜냐면 3이 예. 중요하니까요. 양희 선수가
오히려 옆자리라는 걸 이용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고. 이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3을 찍는 게 그 어찌 보면 휴먼의 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찌르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안 되면 2레벨에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2레벨보다 3레벨이 강한 건 당연하고 어버리시 매직이 불가능한가 용병 자체를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라이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워텔리메탈의 소환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위습밖에 없거든요. 근데 위습 잘못 디토하다가 드라이어드를 아예 못 뽑는 경우가 나옵니다. 나무 고갈돼요. 예, 아 일단 찌르기 들어왔어요. 아 지금도 위습을 네, 디토 해버렸죠. 네, 디토 해버렸죠. 워드메탈 소환을 못하게끔. 그렇죠. 센스예요 이건. 헌터솔 파괴가 좀 어렵죠 지금은. 너무 늦었죠. 아니 근데 지금부터 때리게 되면 위습이 나오기 때문에 풀이 방금 전에 디토한 것도 있고 네. 방금 전에 앞쪽으로 나갔었던 그렇죠. 앞쪽으로 나갔었던 것까지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나무의 그 압박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종석 선수가 먼저 포탈. 네. 데몬 MC 도시. 아 예. 이거 위험해요. 아직 몰라요 경기는. 그럼요. 양희 선수가 그다지 이거 양희 선수 조금 아니고, 유리해졌습니다. 하이드. 조금 유리해졌습니다. 이게 세컨 영웅이 이렇게 나오면서 품매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예. 나중에 찌르기를 들어 그렇죠. 품매를 잡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타워를 뛰었을 경우에 굉장히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하이드. 야. 아 이거 나가시 위치 강제 공격합니다. 예, 이거는 고양이 선수가 굉장히 많이 유리해졌어요. 데몬은 포탈 타면 됩니다. 데몬 타 안 타도 돼요. 예, 안 타도 됩니다. 또 상점도 있어요. 예, 안 타도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경기는 다음이 없습니다. 3판 2선승제로 이기면 진출. 지면 탈락이거든요. 그렇죠. 야. 투생텀인가요? 투생텀. 아, 이거 쌈인가요? 네, 쌈. 네. 하나가 아케인 볼트였었네요. 네. 아, 옆자리라는 걸 아까 놓쳤던 게 굉장히 크네요. 이제 뒤로 와서 M 실패. 에, M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근데 M이 돼도 양희 선수가 너무 유리하네요. 보존도 있고요. 힐퍼도 있고. 힐퍼 마시면서 그냥 일꾼 잡아줘도 되고요. 최종도 뭐 품맨이야. 간식이고요. 냠냠. 데모 보조셋. 그러면 김시영 선수는 본진 쪽에 투 로어. 예, 무난하게 올라가고 이제 이터니티 올라가겠죠? 네이처 스플래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도 상대 투 생텀인 걸 보고서 드라이어드 중심으로 병력을 뽑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일단 드라이어드를 일단 뽑아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글쎄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좀 생각 그 맷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 월을 계속해서 또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데몬 헌터는 말 그대로 낚시입니다. 지금은 나갈 수 있지 또. 네, 이거는 너무 고양 선수가 너무 유리하네요. 본진 앞쪽에 여기 있는 거는 상점이고 뭐 아직까지는 고양이 선수도 홀업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멀티 지으면서 멀티를 안마당 지역에 내릴 수도 있겠고 네네. 아니면 이쪽에 있었던 그 뭐 상점을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워를 짓네요. 네. 맷집 역할을 위한 또 워도 짓고요. 투생텀이면 드라이어드만으로 충분히 상대가 됩니다. 워사냥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죠. 네이처 스플래싱 좋으니까요. 스피드 빨라지고 뭐 방어력도 올라가고 좋죠. 옆자리라는 부분에서 타워러시에 대한 대비로 미리 그 해놓는 거 나쁜 선택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아직까지도 이터니티 누르지 않은 김시영 선수가 원더와 워를 계속 짓습니다. 드라이어드 쭉쭉 뽑아주고 있고 이게 지금 이종석 선수 본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럼버밀 당겨짓게 해주면서 투생턴 병력 나오고 있죠. 자 그래도 드라가 숫자가 많지가 않고요. 네네. 예. 이종석 선수 뭔가 압박을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예, 들어가기가 어렵죠. 또 많은데다가. 네네. 이제 골머리 좀 썩겠는데요. 이종석 선수는 좀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디펜 좋죠. 네. 디펜 굉장히 좋죠. 디펜 완성되기 전까지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병도 더 뽑아야 돼요.
실상 지금 타이밍 때 필요한 것은 그 워크샵을 올려서 모탈 팀, 예, 모탈 팀도 섞어주면 정말 좋습니다만 그거는 완전 힘들고요 사실. 지금 빠듯하거든요. 예. 지금 예, 운영을 해주는 것도 그렇죠. 아트메이지 3레벨 직전. 그렇죠. 네 타워 아이보리 타워 3개 사가지고 갑니다. 이건 타워러 씨 한번 지금 한번 가겠다는 생각인데 아 과연 이게 통할까요? 어렵죠. 네. 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나 레인지 유닛들이 많은 데다가 이렇게 건물들 사이사이로 쏙쏙들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디펜드 개발이 됐다고 하지만은 근데 뭐가 있거든요. 디펜드 되어 있는 품앤을 너무 많이 때려줍니다 지금. 아크메이지 3레벨. 예. 시간만 벌어주게 되면 자 뒤에서도 워가 오고요. 아 이게 워가 압박이네요. 밀리샷. 밀리샷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레인지 유닛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타워 점사가 가능하거든요. 타워가 완성이 돼야 이 타워 볼트가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1점 다 가죠. 그렇죠. 야, 다 취소했어. 이거 왠지 이게 뭔가요? 망했네요. 일단 어블리시 만화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나요? 어블리시 네. 만화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직 많아 많네요. 많아 많고. 네 그리고 추가적인 드라이어들도 있기 때문에. 아 저거 취소가 너무나도 뼈 아프고 가슴 아프겠네요. 뒤에 있는 타워들은 완성 단계였거든요, 거의. 네, 아 고양이 침착하게 잘하네요. 네, 이거 막아내면은. 슬락에서 나이텔프가 이긴다. 그 다음 경기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특히 그 리프라이잘 같은 경우는 기세를 굉장히 많이 타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순간 타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노립니다. 근데 아 그 이거 완성돼도 근데 병력이 이제 너무 적어요. 아, 근데 그것도 아 네네네. 이게 여기서 아크메이지 이건 좀 얘가 다르죠. 포탈 없어요. 지금은 사실 데몬헌터도 체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중심을 좀 뒀었는데 낮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데몬은 보존이 있거든요. 폭스레디 데몬헌터 포탈. 이거 죽죠. 네. 이러면은 근데 지지를 좀 치지 않는 이유가 네. 상점이 날아갔고요. 지금 상점 그럼요? 없죠. 예. 아까 네. 상점이 날아갔고요. 그다음에 문헬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디펜드로 드라이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아크메이지 사왔죠. 네, 사왔죠. 네. 일단 지키면 또 경기는 또 모를 수 있고 일단 데몬헌터 데몬도 체력이 없어. 끝내줘야 돼요. 상점이 없어요. 상점이 데몬 체력 빨리. 지금 이제서야 깨닫고 지는 건 상점인가요? 이종석 위쪽에 상점이죠. 그렇죠. 와고 상점을 안 지었을 줄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종석 선수가 병력이 많았네요. 와. 아니 근데 병력이 많았어도 영웅이 사실 문을 먹고 힐링 포션 마셔주면서 맷집 역할을 해주면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매지컬만 잡아내니까. 데몬 그렇죠. 근데 데몬 위험해요. 포션만 두 개 사들고 상대방을 계속해서 매지컬만 잡아내게 되면은 충분히 경기에서 승리를 잡아갈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요 상점 하나가 굉장히 컸습니다. 데몬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위쪽 지역에 상점이 파괴가 됐을 때 바로 상점을 지어주는 게 어찌 보면은 기본이잖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정신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선수들이. 자 그래도 이번 경기를 속단하기 또다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네. 일단 밤이 됐습니다. 아 네, 밤 되고 다시 이제 문헬이 차기 시작을 하고요.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아 고양이 선수 지금 최대 난관 중에 난관인 것들 이유 중에 하나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이어드가 나무가 60이 되는데 미습 이제 다시 뽑고 있네요. 이거는 예. 어떻게 되냐면 금캐는 일꾼이라도 지금 예 빼서 나무를 어떻게 좀 돌려준다든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봐야 될 정도로 그렇죠.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그 센스가 있다면은 위습 한 개 정도를 뭐 좀 빼서 아니 지금 뭐 포션 예. 같은 거 사주겠죠. 지금 포션 샀나요? 샀죠. 예, 포션 사주면서 예. 포션으로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빠듯합니다. 네, 드라도 중요하지만 지금 포션이 더 중요했고요. 네, 아크메이지 나가시지 둘 다 나왔기 때문에 이종석 선수 역시 병력 다시 한번 갖춰져 가고 있고 네. 타워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는요. 네. 드라이어드도 체력이 그다지 많은 상황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워가 네네. 일어나고요. 뒤에서 뒤로 돌아들어가서 워가 나무 한번 먹을 때까지 좀 버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워가 앞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 드라이어드 활약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무조건 워 지켜야 돼. 이 워가 파괴가 되면 앞쪽에 더 이상의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그렇죠. 데몬헌터도 힐링 포션이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워가 저워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워를 더 짓던가. 근데 짓기에는 나무가 없어요. 네, 워를 짓기에는 나무가 없죠. 네. 야 이거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설마 못할 팀 찍나요? 아니, 지금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종석 선수가 아까 타워 두 개 취소했던 게 너무 뼈 아프네요. 예 그렇죠.
와. 그거보단 상점 안 주는 게 더 뼈 아프고요. 양희 선수 입장에서는요. 네, 어차피 네. 근데 일꾼이 너무 많이 뛰어서 뭐 자원적인 압박 때문에 아 워크샵 가게는 너무나도 빠듯하고 타이밍 좀 안 날 것 같고요. 네, 본진 쪽에 뭐 그런 거 그래도 아, 네, 블랙스미스 지었고 이러면 라이플로 넘어가도 괜찮죠. 그렇죠, 라이플맨. 아, 얘기하기 좋네요. 예, 네, 라이플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네. 하, 두 선수 다 말 그대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네. 치열합니다. 경기 선택 좋았어요. 네. 네. 가위바위보는 역시 이기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와 또 워크래프트는 이기고 봐야 돼요. 그럼요. 네. 네. 아, 이거 아직 몰라요. 또 이종석 선수가 예전에 라지컬 컨트롤 돋는다. 네. 네. 정말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아,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뭐 여기다 팜을 짓고 있네요, 이종석 선수. 네. 그러니까 저걸 이제 강제 공격하지 못하게끔 마리게이트를 치는 거죠, 진짜. 그렇죠. 좁으면 좁을수록 일단 나이테프가 유리하기는 해요. 예, 네, 나이테프가 유리하기는 해요. 포맨 뭐 하나요? 예. 이 포맨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나가시비치 경험치가 몇이죠? 이종석 선수는 2고 그다음에 양희 선수 3레벨. 예. 김시영 선수. 예, 김시영 선수 계속해서 클래러티 포션 마셔가면서 포크드 라이팅으로 지금 그 포맨들 잡아줄 생각 하고 있고요. 네, 만화 회복 좋네요. 아우, 모르겠네요, 경기. 라이플맨이 또 하나씩 쌓이면, 그냥 힘싸움 그냥 했을 때는 휴먼이 힘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휴먼 본진 한번 더 보죠. 못할 팀까지는 생각 못한, 투베로 라이플맨이네요. 왜 투베로 그랬죠? 예, 그만큼 뽑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야, 이거 투베럭은 좀 의외네요. 예. 차라리 저걸 그냥 워크샵을 지었으면 또 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못할 팀이 또 한두 개 섞여서. 네. 예. 못할 팀은 사실 지금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나이테프가 못 이깁니다. 그냥. 아, 워 지었네. 워 지었네요. 워 위쪽에서 걸어오나요? 아, 하나 더 지어서 내려오는데. 예. 그러니까 나가실지. 이 아래 원은 지켜야 됩니다. 없으면 아까부터 이종석 선수가 이걸 노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원 못 지키면 예 일어나서 올라가야 돼. 위로. 아, 이거 두 선수 나무 먹어야 돼요. 나무. 그렇죠. 나무 먹. 아, 살려야 돼요. 이거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교전. 워부터 노리나요? 아우, 이거는 야, 경기 몰라요 이거. 아직까지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는 병력 있고 라이플맨 잘 빼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드라이팅 좋아요. 아, 저 타워 한 기가 진짜 드라이어드에게 데미지를 너무 많이 줍니다. 단지 타워 하나뿐인데, 건물 하나뿐인데. 야, 또 이 워가 또 여기서 버텨줍니다. 아, 경기 좋네요. 아, 요런 느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아, 포션 사야 돼요. 데몬한테 포션. 상점 잘 팔리네요. 네. 오늘 상점 장사 잘 돼요. 그렇습니다. 거의 막 월드컵 때 치킨집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 사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해서 할인을 안 해줘요. 왜냐면 고블린들은 굉장히 돈에 그 민감하니까요. 네, 그럼요. 네. 여보세요? 일단은 네? 데몬하터가 뭐라 그러신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네. 예, 라이플맨 계속 쌓여 나가고 있고, 앞쪽에 바리케이트 역할 하는데 힘싸움이 안 된다는 이터니티 아직 못 갔거든요. 강제 공격? 타워 강제 공격? 타워 눈에 가시가 맞더라도 때리죠. 워도 부셨고요. 워도. 두 선수 다 앞에 눈에 가시 갔던 이거 잡혀요. 예, 네, 잡혀요. 가지고 인구수 61대 50입니다. 와, 경기 진짜 이거 근데 힐링 스크롤이 없으면 네네. 조금 힘든데요. 나이텔프 좀 힐링 스크롤이 아까 썼나요? 하나 네, 가지고 왔어요. 썼네요. 근데 워부터 붙여 놓고 라이플맨 점사. 라이프맨 데몬 하터 포션. 지금은 휴먼은 드라이어드 1점사를 해야죠. 데몬 노리나요? 데몬 버전 스텝 있고 보전. 데몬 버전 그들 할땐 데몬 버전 스텝. 자, 그러면서 나가 이제 드라이어드 노리죠. 나가시위치. 나가시위치 못 노려요. 드라이어드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데몬 하터도 체력이 얼마 없고요. 문을 말랐고요. 지금 낮이거든요. 그렇죠. 데몬 위험해요. 나가시위치 많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데몬이 계속해서 낚시질을 주면서 위쪽에서 병원대 잡아내는 플레이 주고 있어요. 나가시위치 4레벨. 아크메이지 4레벨. 아, 진짜. 진짜. 난리 났어요. 왜 이러나요? 이 정도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리프라이즈 이종석 선수가 3판 2선승제에서 1승 가져갑니다. 아,